같은 거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만들어야지. 칼춤을 쳐가면서 칼춤 실수 인상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돼? 부하가 방패 들고 나타나서 제가 칼춤을 하는데 저도 같이 저한테 상의를 또 높이겠다가지고 방패로 나와봤어요. 머리를 쓰는 거지 그지? 네. 이제 여러 번 봤으니 대충 뭐 형태는 알겠네, 그죠? 네. 이거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완성하고 탈 거예요. 어때, 어떤 것 같아? 거기보다 어려워요. 거기보다 어려워? 네.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뭐 옛날 말도 떠오르지 않아요? 네. 자, 봅시다.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봐봐. 환승입니다. 단풍잎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네요. 아니야, 설정 필요 없어. 나 이거 이미 뭐 나 설치라 메모를. 아, 이 동영상 찍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17살 김경민 군의 블로그 검색 조회수 늘리는 법 특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올레 플라자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은 35세 최지웅 씨. 회사원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아, 냅킨에 와. 예. 지금 얘 17살 이야기를 냅킨에 메모하고 있는 최지웅 씨. 대단합니다. 경청하는 자세 좋습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는 스승이라더니 17살이 스승이었네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또 이제 이게 방송 습관입니다. 어 그래요. 영화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배우면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나이에는 배움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나이에는 배움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당황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밥상자. 강의하시는 것도 보고 처음 만나는 거니까 뭐 정신도 없었고 뭐 교복 입고 이제 이사님을 만나고도 뭐 아 그래 그런 분들과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뭐 사람들과 소통도 이제 게릴라성으로 다 하시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이제 이틀 차로 갔는데 이틀 차에서는 이제 그 한세대학교 강의 전에 이제 또 저희가 뭐 오지상에서 그 자영업 하신 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런 릴레이션십의 끈 같은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걸 배웠고 이제 뭐 한세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다시 한번 들었지만 이제 어제와는 좀 다른 내용의 강의를 좀 이끌어 가시는 걸 그 차이점을 의도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잘 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렇게 막 밥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아무튼 이제 인턴 1, 2차에서도 이제 막 음지원 선생님께서 아시는 분과 이제 강의 초청하신 분들께 뭐 다 막 얻어먹고 너무 많이 신세를 친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음 한구석에는 아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말 그대로 음지원 선생님 이름처럼 뭐 널리 배우고 익혀서 널리 이롭게 쓰겠습니다 라는 이름처럼 저도 이제 이런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웠으니까 좀 나도 널리 이렇게 쓴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를 만난 건데 이제
한쪽은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관계라는 것 자체도 일단 말 그대로 염정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양면을 다 본 게 아닌가 싶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 3일차 매우 즐거웠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짠, 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칼더인가? 칼더 맞지? 그 사람 알렉산더 칼더. 네, 맞아요. 칼더. 그 사람이 호주머니 항상 철사 뭉치랑 공구를 들고 다녔대. 언제 어디서든지 모비를 만들려고.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 남았습니다. 짜잔, 옐로우 카드. 뒤돌아보세요. 짠. 옐로우 카드를 달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헤어지기로 합시다. 어디 가십니까? 네, 또 하여튼 뭐 앞으로 새로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가?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게. 조심히 가. 네, 안녕. 가, 안녕. 안녕. 어, 안녕. 가.